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자외선이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방법 그리고 그 심각성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외선에 의한 피부 광 노화는 피부 노화의 주범입니다. 주범이라는 것은 간접적으로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피부 노화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천천히 노화가 진행되는 생리적 노화보다 자외선으로 인한 광노화는 더욱더 빠르게 피부 노화를 진행시킵니다. 자외선이나 독성 물질에 의해 노출된 피부에서는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자외선이나 독성 물질에 피부가 노출되게 되면 피부에서는 활성산소라는 것이 유발됩니다. 활성산소는 세포막에 있는 지질 성분, 세포의 단백질 성분을 포함한 다양한 성분들에 직접적으로 손상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 성분은 중성 지방인 트리글리세라이드, 인지질인 포스포리피드, 스테로이드, 탄수화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러한 구조가 자외선에 의해서 손상되는 것입니다. 물론 광노화만이 활성산소를 만들고 세포막과 지질 성분을 파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손상이 시작되면 진피를 구성하고 있는 콜라겐,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이 감소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피부의 탄력이 감소하고 탄력이 감소한 피부에서 주름이 관찰됩니다. 주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색소성 피부 질환이 자외선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부 노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자외선을 차단하면 광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자외선을 받은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까지 모두 다 얇아질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서 충분한 보습을 하면 피부 장벽 기능의 회복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보습제가 모두 흡수되거나 물에 의해서 씻겨져 나가게 됐을 때 다시 피부는 근본적인 방어막을 잃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미리 예방하는 것은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자외선 차단 없는 스킨케어는 전혀 아무 의미 없는 스킨케어라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사용, 모자 착용, 양산 착용, 선캡, 팔토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자외선을 차단한다면 우리 피부의 노화는 조금 더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는 오늘도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 건강을 잃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꿀피부 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